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사장입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봤어요. 되게 좋네요. 이제 날씨가 진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이 넘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드디어 광고를 찍게 됐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살면서 광고를 찍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스타벅스에 가는 중이에요. 음료를 하나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그 자바치 프라푸치노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그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몇 시에 만날까? 뭐라고? 몇 뒤에? 몇 뒤에? 여러분 빨리 가서 음료를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맛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휘핑도 수북히 올려져 있고요. 아래 보면은 자바칩이라고 불리우는 초코칩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진 않네요. 그리고 커피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커피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커피 베이스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갈증이 많이 났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였네요. 역시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바로 레시피를 연구를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유 필요하겠죠?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에스프레소 샷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티의 자바칩 파우더입니다. 벨기에에서 한 초콜릿을 사용을 해서요. 초코의 풍미가 좀 강하고 그리고 또 자바칩 프라푸치노 하면 그 씹히는 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초코칩이 20%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먹어보니까 커피 맛이 약하게 나긴 나거든요. 그런데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커피 베이스가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메티의 자바칩 파우더도 커피가 약간 함유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넣지 않아도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약한 그런 커피 맛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우선 우유 120ml를 계량을 해서 넣어 주시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50g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자바치 파우더를 60g 넣어 줄게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샷 하나를 넣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20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렌더에 갈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자바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고속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자바칩이 잘 안 갈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고속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갈아볼게요. 자, 자바칩 프라푸치노가 잘 갈렸습니다. 한번 컵에 따라줄게요. 네, 이대로 두셔도 맛있지만 비주얼과 맛을 위해서 휘핑크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코 드리즐까지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자바치 프라푸치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죠? 초코칩이 송송 박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자바치 프라푸치노가 여기 보면은 초코칩이 갈린 게 보여요.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에도 모카 프라푸치노가 있는데 자바치 프라푸치노랑 다른 점이 다 똑같은데 이 초코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자바치 프라푸치노가 맛있느냐는 초코칩의 양에 좌우하겠죠. 그래서 보통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만들 때는 그 초코칩을 따로 구매를 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메티의 파우더에는 초코칩이 20%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초코칩을 구매하시지 않아도 초코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 먹어볼까요? 제가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넣었는데
에스프레소를 빼시면 정말 맛이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진한 커피 맛을 느끼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넣었거든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파우더에 커피가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샷 두 개는 좀 너무 진한 것 같고요. 샷 하나 정도가 딱 적당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죠. 많이 필요가 없어요. 파우더랑 우유,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이렇게 쉬운 음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판매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카페에서 판매를 하실 때 우리가 음료를 뭐 맛만 있다고 다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만들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이게 파우더 하나로만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워낙 이게 초코칩이 많이 씹히다 보니까 음료가 맛있다고 환하게 웃으시면 안 돼요. 이에 막히거든요. 웃으실 때 별일만 해야 이가 안 보이게 웃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에스프레소를 빼고 만드셔도 정말 훌륭한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판매를 하시고 손님들이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샷 추가를 권유를 하셔서 좀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판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바치 프라푸치노 하면 굉장히 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특히나 커피가 들어가서 그 단맛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이 초코칩이 씹힐 때 그냥 되게 그 초콜릿 먹는 그런 단맛이 아니라 약간 쌉싸름한 맛? 막 그런 저렴한 단맛이 아니라 좀 깊은 초코의 풍미?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끔가다 아기 손님들이 와서 이제 초콜릿만 나는 음료를 찾을 때가 있는데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기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신메뉴를 고민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음료입니다. 뭐 검증이 됐죠. 자바치 프라푸치노는 스타벅스에서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따로 검증이 필요 없는 그런 음료예요. 신메뉴를 낼 때도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특이한 메뉴를 내면 사람들 잘 안 먹거든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음료를 판매를 하시면 손님들이 쉽게 그 음료를 선택을 하시고 또 사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음료를 신메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매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팁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